부부 앞에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.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깔 수가 없어요. 남자들만 오면 와이프를 까주면 되고 와이프들이 있을 땐 남편을 까주면 되거든요. 부부가 같이 들으면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쌍을 신청했는데 수천 쌍이 신청을 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. 솔루션이 궁금하다면 김창옥 쇼 리부트 본방사수